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G키폼으로 설명드릴 건데요. 원곡이 A키이기 때문에 저는 투카포에서 치는 거예요. 전주랑 간주는 동일하고 첫 마디부터 보면 E마이너에서 솔 그리고 D코드로 가서 파, 시, 파, 미 이렇게 가는데 E마이너에 솔을 쳐도 되니까 그는 6번 주라고 여기 3플랫에 1번 주 솔을 치는데 6번, 1번 동시에 쳐주는데 여기에 이제 저는 파샵에서 솔까지 슬라이딩을 가면서 이렇게 갖춰주는 6번, 1번을 그리고 제 D코드로 가서는 파, 시, 파를 쳐주는 거예요. 그러면 D코드 근음 여기 4번 줄하고 요 레, 2번 줄, 3플랫에 2번 줄 레에서 파까지 슬라이딩, 7플랫에 2번 줄까지 슬라이딩을 가는 거예요. 그래서 파, 그 다음에 시는 여기 7플랫이 1번 줄이 시예요. 다시 파, 2번 줄.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요거 약지로 솔을 잡고 솔, 3, 2, 3 하고 여기 이제 2번 줄갈 때는 요거 중지로 하거든요. 그래서 중지랑 근음 4번을 같이 그다음에 여기서 약지로 시를 잡으면 되죠. 다시 2번. 그첫 마디를 연결해 보면 시, 파 이렇게 되죠. 솔 그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C 코드에서 미, G 온 B 코드에서 레, 솔, 레, 도 이렇게 넘어가는데요. 미를 쳐주니까 여기 이제 C 코드 잡으시고 근음 5번 하고 멜로디 1번 미. 여기도 이제 두 박자 길이라 5, 1, 동, 4, 3, 2로 채워주거든요. 네 번. 하나, 둘, 셋, 넷이 되죠. 5, 1, 동, 4, 3, 2. 그다음에 G 온 B 코드는 원래 G 코드를 이렇게 5번, 6번, 3번, 2번까지, 아니, 2번, 1번 줄을 다 잡아주거든요. 이렇게 3플랫에서. 이렇게 다 잡은 상태에서, 여긴 레, 솔, 레를 해야 되니까, 근음은 B로 잡기 때문에 5번 줄하고 여기 네, 2번 줄을 같이 넣은 거예요. 5번, 2번. 5, 2 동시 쳐주고, 레, 3번 줄을 빨리 쳐주는 거예요. 레, 솔, 솔은 1번 줄이죠. 레, 솔, 레. 이 잡아 있는 상태에서 레하고 솔을 다칠수 있죠. 이렇게 잡으면 레, 솔, 레. 5, 2 동시 쳐주고 3번, 그 다음에 솔은 1번, 솔, 레는 2번이죠. 레, 솔, 레. 그두 번째 마디를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미, 5, 1, 동, 4, 3, 2, 레, 솔, 그 앞에 두 마디를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E마이너에서 솔, 솔, 파, 시, 파, 미, 레, 솔, 레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A마이너에서 도, 그 다음에 A마이너 7 온 G에 도, 레, 미, 파 이렇게 가는데요. A마이너는 일단 근음 5번하고 도, 2번 줄을 쳐줘야 되니까 5, 2, 이렇게 해서 네 번을 채워주는 거고 4, 3, 2 그다음 코드는 A마이너 7 7에 근음을 솔을 쳐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약지를 띄어서 6번 줄만 잡아주시면 되죠. 그다음에 근음 6번하고 도를 쳐야 되니까 6이 동시 쳐주고 도, 레는 3플랫이 2번이죠. 도, 레, 미는 1번 미 그다음에 파는 여기는 이제 G키이기 때문에 파샵이에요. 2플랫에 1번 줄 이렇게 되죠. 그래서 도 근음 6번 줄하고 갖춰주고 도레 미미 파가 되는 거죠. 그세 번째 마디를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도레 미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디는 D 서스포랑 D가 나오는데요. D 코드에서 여기가 3음 여기 사음으로 대신 쳐주는 거죠. 여기 파샵이 삼음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반음을 올려서 여기 솔을 쳐주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은 솔을 잡고 근음은 이제 4번이니까 D코드 근음 4번하고 솔 1번 줄을 쳐줘야 되니까 4, 1, 동, 4, 미, 1, 3, 2, 1 그다음에 이 3개를 떼어줘서 다시 원래 D코드로 돌아가는 거예요.
4일 동삼 이까지만 치고 또 하루 이렇게 넘어갈 때그 또가 레죠. 그래서 개방현 레 4번 줄을 쳐주고 노래를 들어가는 거예요. 그세 번째, 네 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넘어가죠. 전주 천천히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